저장고. 부엌에 레시피 요리 화면 냉장고 트렁크 오른쪽엔 모든 레시피 아. 신령들의 행복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레시피 발견이 필요합니다. 가족 레시피. 진홍 새우탕. 잠깐만. 이거를 놓고. 진홍 새우탕. 간장, 악마 고추. 악마 고추는 있어, 지금. 그러면 간장이랑 진홍 새우탕이 있어야 되는데? 진홍 새우탕은 어디서 얻지? 그것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상점으로 가보자. 주무시지? 목욕탕에 가서 일이 날까? 일단은? 아, 새벽 3시에도 손님은 옵니다. 아, 네. 도쿄 생활 5년째님, 63개월 구독 고마워요. 레인은 언제 올라나? 애초에 열린 걸까? 공사가 됐나? 아, 됐다. 자, 수건. 수건 좋아. 이 정도는 돼야지. 야, 닭은 어디 갔어? 얘도 아침에 오나? 도망갔나? 일단은 열고, 제일 귀찮은 게 뭐지? 수건 담당 아니야? 제일 귀찮은 거 수건 담당. 빨래인가? 아, 빨래를 시키자. 아, 예, 일리다리님 52개월부터. 아니, 빨래는 내가 그냥 하면 되지. 가서. 빨래. 아, 그래, 빨래 시키자. 빨래해라. 잠깐, 댕댕이가 누구랑 붙어야 되지? 아, 붕어랑 붙어야 되지. 니네 이리 오고. 청소를 합시다. 거미줄부터 제거를 하자. 아, 어두워. 4시에 일 시키려면 체면 어플 써야 되는 거 아니? 할머니? 아, 맞다. 위쪽에 작은 욕탕도 열었지. 굿. 잠깐, 지금 닭이 있는지 좀 확인해보자. 어, 있다. 엉덩이. 엉덩이를 여기다가. 아, 엉덩이 저기다 놓을 걸 그랬네. 아이고, 불 좀 켜고 살자. 야, 불이 없어 여기.
나중에는 손님 안내도 막 다 되겠지? 아 직원이 더 필요해. 이거 직원 겁나 꼬셔야겠다 이거. 직원 4명 있어야 돼 4명. 최소 4명. 최소 4명 있어야 돼. 그니까 4명만 꼬시면 그 뒤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저 고양이는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엔 그니까 직원 4명 딱 이제 꼬셔놓고 그 뒤 그 다음부터 이 게임은 시작이야 내 생각엔.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래 이거 조명 같은 거 없나? 나중에 뭐 조명 같은 것도 주지 않을까? 대시 조명? 치킨? 치킨 여기다가 그냥 다 때려넣을까? 그러자. 아, 불 좀 켜고 삽시다. 예? 복도 거미줄? 아 있어봐 있어봐 좀만 기다려. 나무가 겨울이니까 아 여기다 놔도 되지. 구석에 세워진 거 등 아니냐고요? 어? 등이 있어? 이거 가져와서 배치를 할까? 어디? 어디? 저거? 안 켜지는데요? 아 근데 레이한테 빨래를 시키려면은 아 근데 빨래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초반에 할 게 없어 레이가. 어? 띵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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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똥. 진화 완료. 더 많은 신령들을 발견 가능합니다. 아 잠깐 할머니 넣을 데가 있구나. 아 수건. 수건이 어제 그저께부터 지금 계속 콧물 나오고 지금 감기 기운 때문에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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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걸렸어 나. 근데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코감기 걸렸어. 아니 좀 널어주면 안 돼?
아 나무가 돌머리가 아, 닭이랑 안 맞지. 여기다 놓자. 근데 이거 어느 나라 게임이에요? 캐나다야? 일본이야? 어느 나라 게임이야 이거? 아는 사람? 캐나다? 오케이. 앗 이럴수가. 수건이 모자라다니. 따라라. 야 이거 배달이 맞나? 이거 배달이 맞는 것 같은데? 배달 시켜야 되나? 어 나 안 말렸어? 자자 일단 손님들 모시고. 어 말려주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일 잘하네. 유능하네. 어디 돈을 좀 만져볼까? 굿. 아 1인 개발이라고요? 진짜? 한국에서 4년간 여수, 용인, 경기도청에서 원어민 교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캐나다인이지만 이제 그 약간 우리나라 소울이 있는 캐나다인 그런 느낌. 아 그래서 뭔가 한국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한일 캐나다의 이제 3국의 거의 합작 같은 느낌? 잘 벌리고. 수건 더 사도 되겠다. 가방 하나 사고 다음에 수건 좀 사 더 사고. 아 근데 진짜 바쁘다. 언제쯤 안 바빠질라나. 게임에서조차 일을 그니까 한 명만 더 늘어도 되게 편할 것 같긴 해. 그니까 수건을 이제 두 명을 배정을 해가지고 수건 자동화만 시켜도 되게 편할 것 같아. 그니까 나는 이제 손님만 모시면 되니까. 나중 가면 다 알아서 하겠죠. 물론 이제 다 알아서 하진 않겠지만. 이거 뭐야 이거 청소가 왜 안 돼. 앗. 안 돼. 오케이. 말아라. 아 이거 수건이 왜 사라지지 이거? 아 내 수건을 아 뭔가 클릭리스였던 것 같은데 지금? 어
그렇지. 뭔가 내가 잘못 눌러가지고 수건이 사라졌네. 버그 같은데 이건. 목욕탕에서 수건 세벼가는 놈입니다. 너 왜 안 사라져? 아, 뭔데 이거? 뒤에 간신 같은 쥐는 뭔가요? 고양이에요, 고양이. 뭐지? 왜 안 사라지지? 천장인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어. 네, 천장일 수도 있어. 아니, 뭔데? 치킨, 치킨, 좀 더 위를 긁어보세요. 버그 아니야? 아니 뭔데? 진화! 띵. 영능력이 증가했습니다. 난 완전해졌다. 댕댕이랑 잠깐만. 아, 여름 가을이니까 되지. 오케이. 예, 센과치히로 같은 느낌이긴 해. 빨래가 맞다. 응? 잠깐 닭을 넣을 데가 없는데? 아, 오늘은 여기까지. 자, 손님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일단 오시고, 뭐야? 아, 얘도 이제 일 안 하는 거야? 그... 아, 이게 불이 꺼져가지고. 아, 그렇군. 가라. 나
요거나 좀 치워야겠다.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거. 반대쪽에서 해야 되나? 아, 야, 이거 청소하는 게 작동을 안 하는데? 아예 안 되는데? 이거 뭐지? 버그인가? 창문에 붙은 거 아니냐고?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가 되나 보자. 아, 버그 걸렸네, 지금 청소가. 아예 청소가 안 되는 상태였구나, 지금. 왜지? 나갔다 오면 되겠죠. 좋아. 이 돈으로 욕탕을 늘려야 되나? 아, 근데 욕탕 늘리고 싶은데? 아, 나 이렇게 욕탕 늘리고 싶지? 아, 가방보단 욕탕이 먼저 같은데? 결국은 욕탕 이퀄 돈이잖아. 아, 해. 돈 있을 때. 여기 냈고. 오른쪽. 아, 이게 맞아. 할 수 있을 때 해놓는 게 맞아. 이게 맞아. 그리고, 그, 아까 그, 김도 데려와서 낚시나 더 해. 그게 맞아. 뭐야? 우리 낚시나 하러 갈까? 아, 일하는 시간이라 지금. 자전거를 사주면 호감도가 많이 오를라나? 무슨 21,000원이나 하냐? 개비싸네? 21,000원. 게임의 원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같네요. 새끼 원리를 모름. 얘 퇴근 언제 하지? 아, 낫다. 그래. 꼬시자. 낚시 어때? 엉망진창 낚시터. 낚시는 못 참지. 오케이. 오! 킹크랩. 라면 안 만드냐고요? 언젠간? 원래 이런 게임 할 때는 느긋하게 하는 거야. 오우 쉣.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하면서까지 이제 최적의 동선과 최적의 그 효율을 따지면서 하다 보면은 뭔가 피곤하지. 동숲이나 스타듀밸리나 그냥 느긋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아, 효율 못 참는다고? 하긴 내가 방금 뭔가 이제 욕탕을 구매한 시점에서 글러먹긴 했지. 느긋하게 하려면 거기서 이제 욕탕이 아니라 다른 걸 샀어야지. 킹크랩. 아, 여기는 킹크랩이 잘 낚이네.
띵. 가방 샀냐고요? 아니요. 5,000원 있어서 욕탕 밀렸어요. 청어! 오우 예. 킹크랩.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이거 집어넣어봐. 이거 어떻게 집어넣지? 이거 집어넣으려면 왜 안 집어넣어지지? 자리가 없어서? 아니 지금 자리는 아 자리가 없구나. 아니 뭐 오후 7시에 지치면 어떻게 해? 응? 들어가십시오. 어? 편지 왔다. 저장고. 금태희 양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다는 이유로 미코가 자꾸 너에게 편지를 쓰라며 성가시게 구는구나. 사실 어떤 사람들은 불합리할 정도로 과대망상을 하기도 하지. 낚시가 땡기거나 차가운 게 생각나면 연락해줘. 퀼 아니야 방금? 퀼인 것 같은데. 퀼이랑 술이나 한잔할까? 아 잠깐 퀼 어딨지 지금? 아 저기있네? 가방에 있는 거 뺐어요. 응? 뭐야 저건 왜 저래? 응? 왜 계속 저러는 거지? 다음번엔 뭐라도 해봐. 그게 뭔 소리야? 저건 왜 저래라니? 술 한잔 낚시. 일단 낚시를 하고. 스태미너가 낮아지고 있어. 일단 낚시를 해서 조금 남은 호감도를 채우자. 아, 안 돼. 이거 한 번만 낚고 집에 가야겠다. 쓰러지겠는데? 아, 저 도망가. 집으로, 집으로. 으아! 기절했습니다. 기절하면 어떻게 되지? 아, 아침에 일어나는구나. 좋아. 아, 아까 그 귤이나 먹을 걸 그랬나? 버터프루트. 오늘이 목요일이고 시공이 다 되려면은. 안녕하세요. 아 미코랑 중마고. 어? 이리와 금태양. 널 주려고 이걸 샀어. 좋은 망치를 쓰는 게 어떤 느낌인지 결코 모를 거야. 망치! 오. 체스 들 줄 알면 나한테 말해. 왜 날 귀찮게 하는 거야. 망치.
목요일, 목요일. 오늘 완료된 거 아닌가? 오늘 목요일인데? 주인공 작가라는데 작가 활동 안 하나요? 안 하는 거 같은데?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목요일인데 왜 안 됐지? 아침 돼야 되나? 아, 내가 따로 해야 되나? 일단은 이 물건들 달팽이 열매 그래 목욕탕 사장이거든 사쿠라 블라썸 방황하는 검 만화책 금붕어 어항 요 금붕어 어항은 상점에서 팔던데? 오스카의 도시락 무지개 지렁이 레몬 최후의 임무 2 응? 뭐야 출근하는 거야? 아닌데? 아 예 아 공사하러 왔구나 오늘 완료한다 그랬는데? 가자 사교 활동이나 하자 그러고 보니까 나한테 책 쓰냐고 자꾸 꼽주던데 물고기 BH 업그레이드? BH가 목욕탕 아닌가? 땅에 묻힌 거. 아, 땅에 묻힌 게 모조리 많아? 챕터 1. 지금 게임 시작한 지 6시간 돼 가는데. 챕터 1. 그대로 있. 뭐지? 책을 뭐 해야 되나? 아, 그니까 책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니까 책을 어떻게 써야 되지? 집에 가서 써야 되나? 어, 그래, 집에 가서 해보자. 어, 내가 뭔가 책을 안 쓰고 있나 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그래. 일단은 송한테서 간장이랑 어 그래 진홍 새우탕을 만들어야 돼 레시피 아니 간장을 해놓어 여기서 글을 써야 되나 보네. 진홍 새우탕. 곰보풀, 새우, 청양고추. 새우랑 청양고추는 상점에서 팔았고, 곰보풀을 어디서 나지? 곰보풀만 있으면 되는데. 간장이랑 달팽이 열매 넣고 망치 넣고 글이라는 걸 써볼까? 글을 쓰기 위해 자리에 앉으면 그때부터 최근에 일어난 일을 상기해 볼 수 있어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모리노바와 모비 덕분에 지고 있는 끝없는 청소에 대한 부담감 보르주와 돌모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수진이 느꼈을 분노 영의 종이 울리지 않으면서 노르바를 뒤덮은 정적 극한의 생산성을 보인 글짓기 세션에서 태어난 모든 경험들의 정점이야 어, 뭔가 된 건가?
오, 챕터가 올라갔다. 오, 그러니까 뭐 챕터가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영들 도와주는 퀘스트 하다 보면 올라가나 보네. 아, 그나저나 보물은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오후 4시지. 일단은 자전거 가게에 있고 공사가 완료가 됐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아, 스페이스몬 1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감도나 올리자. 보물을 찾거나. 직원을 채용해야 돼. 직원 채용. 수진. 벌레 잡으러 갈래? 잠깐만. 그 뭐지? 나 그 포충망 어디 갔어? 아까 샀는데? 아 저 아까 어디다 흘렸나 내가? 아까 바닥에 놓고 뭔가 빼먹은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저장고 있나 확인해보자. 380원이어서 못 샀다고? 그거는 딴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잠깐만 보충망. 아아아 못 샀다 못 샀다. 낚시나 하자. 그냥 만만한 게 낚시지 그냥. 어디 갔어? 추적해라. 어 뭐야? 어딨지?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 기존에 공략하던 사람을 노려야겠군. 술 한잔 어때? 아 이거 밤에만 되나? 그러면은 낚시를 하는데 바닷가에서 이게 되나? 약간 바닷가에서 낚시가 잘 안 되던데? 야, 안 돼, 안 돼. 왜 안 되지? 낚싯대가 구려서 그런가? 아, 멀리 던져야 되나? 이게 멀리 던져지지가 않는 것 같던데? 해보자. 아 근데 저 친구 낚싯대가 되게 좋아 보인다. 뭔가 클래스가 좋아. 정어리. 어! 누르고 있어야 멀리 가는구나. 빨간 퉁돔. 좋아.
은발 상어. 쪽. 아, 좋아. 상어가 여기 왜 있어? 술이나 한잔 할까 이 친구랑? 근데 술 먹으려면 돈 있어야 됐던 것 같은데. 정어리 툼동. 30원이었나? 돈이 얼마였지? 어디 갔어 또? 오늘은 왜 저기 있냐? 가서 술 한잔 하자고 해보자. 창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오이! 술 한잔 어때? 아니 낚시 말고. 아니 낚시 말고! 술. 아 이제야 좀 말이 통하는구만. 그럼 술집으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레이 가기로 가야 되나? 근데 레이 가게는 지금은 안 열지 않나? 아, 열었다. 봐봐. 왜? 돈이 없어서 그런가? 이 술집이 아닌가? 다른 술집인가 봐. 응? 아, 저 벌레를 잡으란 얘긴가? 뭐라도 해보라니, 뭔 얘기지? 방금 여기 뭔가가 이상한 게 땡. 돈이 없어. 응? 아 이게 뭐야? 아 나 이게 뭔지 모르겠네. 뭐가 있나 여기? 근데 여기는 술집이 아니라 식당 아닌가요? 아, 너 여기 있었구나. 아, 섹스에 드디어 빠른 인터넷이 들어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여긴 커피집. 애초에 이 동네 술집이 없나? 쟤랑 술을 어떻게 먹지? 집에 가자. 돈이나 벌러 갑시다. 아, 돈이 없어서 안 된 거라고. 그런가 보다. 돈이 없어서 안 된 거였어. 아, 네, 옷장에 갇힌 아저씨님 2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9시간, 8시간 취침. 오케이.
출근. 돈 벌러 간다. 아, 잠깐, 수건을. 이렇게 더럽냐고요? 아, 조금씩 치우고 있어요. 많이 발전했지. 빨래. 나무맨. 이렇게 어둡냐고요? 나도 몰라. 손님, 어서옵쇼. 돌머리 선생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빨래 부탁드립니다. 손전등 버림도 없지. 이제 딱 치워지나? 버그였어. 사소한 버그였을 뿐이야. 어서옵쇼. 잠깐만. 엉덩이. 엉덩이. 돌머리랑 같이 놔도 되긴 해. 수건 갖다 놓으러 가자. 아, 뭐해? 널어, 빨리. 여기다 놓으면 안 널어주나? 널어주겠지? 청소 시작. 다음번에는 꼭 김도를 꼬셔서 내 것으로 만들겠어. 아니, 너르라고. 응? 아, 이게 몇 챕터까지 했나? 2.5? 그쯤 하지 않았을까?
청소합시다. 쓱싹 쓱싹 쓱싹. 아 점점 그래도 깨끗해지고 있잖아. 조금씩이지만. 아 이거 손님을 한 명씩 받지 말고 두 명씩 받자. 감질난다. 아 수건 널으라고? 네 지금 아르바이트 한 명 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저기로 어서 옵쇼. 청소를 날 잡아서 하자고. 싫어. 같이 할 거야. 아, 근데 이거 시너지를 챙겨야지 돈을 더 많이 벌긴 하겠지? 아무래도? 지금 내가 시너지를 신경 안 쓰고 있긴 하거든. 아 근데 그거 신경 쓰라니까 너무 귀찮다 그냥. 아 시너지 신경 쓸까? 감사합니다. 종말의 겨울 시너지 좀. 종말의 겨울. 아, 때밀이도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옛날에 스트리트 파이터 2 나왔을 때 어? 혼다 이름이 때밀이었잖아. 그러니까 혼다 이름으로 안 부르고 다 때밀이라 그랬잖아요. 하필 목욕탕 있는 바람에 심지어. 그러니까 무조건 다 때밀이라 그랬어. 그 혼다한테. 스킬도 이제 때미는 것 같고 그 백열장권. 자 붕어가 댕댕이랑 같이 있어야죠. 자 슬슬 돈이 들어올 때가 됐구만. 수건, 수건 가져야지. 내가 김도는 꼭 수건을 나르는 직책을 맡겨야겠어. 너무 귀찮아. 그래도 많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아, 아직 안 말랐네. 파이팅. 청소부요? 아니 청소부는 솔직히 필요 없긴 해. 그니까 지금 청소 상태가 뭐 수익에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잖아. 아 불편해. 아 그렇군요. 독점 영업의 폐해. 이렇게 야가다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의 게임은 살짝 TTS를 껐다 켜도 되겠지. 손님 목욕탕 쓰고 있는데 옆에서 청소하고도 물색이 남아 있는 거 보면 손님이 붙여야. 아 근데 이런 게임 되게 오랜만이다 뭔가. 내가 이런 게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뭔가 먼 옛날에 이런 게임을 했던 것 같은. 잠깐만 이거 닭을 댕댕이랑 붙여놓자. 이거 시너지 받아. 어 나갔네. 그러면 닭을 엉덩이랑 붙여도 되거든. 붕어. 아 이거를 빨래를 들고 가야지. 와 돈이다. 돈 들어온다. 빨래 하시오. 옛날에 주니버에서 떼부자 모시기 게임 했던 기억나네. 방금 와서 그런데 저 나무 할매 유바바가 분장하고 경쟁사 영탐하러 온 건가요? 네. 김도한테 소바 게임을 산지 한 시간 동안 달콤한 것이 있는 곳을 찾고 있다고 알리세요. 대체 어디야 제발. 아 그거 편. 아 이거 말하면 재밌을까 안 할래. 아, 난 바로 찾았는데. 아 기만이 아니라 아니 그런 거 다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아 수건이 모자라다. 다 말랐나? 아직 안 말랐네. 옷! 김도의 상태가 네, 수건 추가 구매할 수 있어요. 나 다음에 사야 될 게 이제 그 가방이랑 수건 좀 사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게임 바닥에 떨어진 남이 물건 훔쳐서 이걸 갖다 놔도 되나요? 일단 보이는 건 다. 아니 모르겠어요. 나 그걸 모르겠어. 근데 딱히 절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게임. 그런 게 따로 없는 것 같던데.
그냥 양심에 맡기는 게 아닐까? 애초에 이 마을에는 문도 안 잠근다고 사람들이. 아임 실례해요. 손님 안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구나. 수건이 모자라네? 아 근데 보통 목욕탕에 저렇게 빽빽하게 들어가 있지 않잖아.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 수건을 빼겠다고 보나 봐. 이 저거는 약간 고문이야 고문. 군대에서 경험해본. 뭐 군대는 그럴 수 있죠. 사실 저거 육수 우리고 있는 거임. 가서 파랑 당근 썰어 넣어요. 형 이거 보면 볼수록 카이로소프트에서 만든 타이푼이 생각나. 근데 카이로소프트가 되게 그런 게임 양산하지 않았나 예전에? 엄청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지금도 그래. 아 지금도 존나 하고 있다. 이렇게 더러운 데서 신느니 바다에서 씻겠어. 돌머리랑 할머니 같이 넣어도 되긴 하는데 붙여볼까? 치킨 근데 닭이랑 할머니 붙여도 되고. 슬슬 연료가 떨어질 때가 됐는데. 어 됐네. 좋아 좋아 좋아. 문 닫자. 청소나 하면서 문을 닫아야겠다. 일단 이 수건까지만 쓰고. 청소를 좀 하다가 가면 될 듯. 자 이제 마감입니다. 연료가 바닥이 났어요. 네 이렇게 목욕물에 있다가 나온 다음에 마시는 뭔가 그런 음료수는 정말 맛있지 않아요? 그게 어떤 음료수건 간에 뭐 우유, 사이다, 주스 특히 맥주. 야, 목욕하고 딱 나와서 먹는 그런 것들 다 맛있어. 아 술에는? 술은 뭐 목욕하고 나와서 먹는 건 상관없지 않나? 그니까
들어가서 먹는 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몰카고 나와서 맥주 마시는 정도는 괜찮지.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이나 들어가서 먹는 건 위험하죠, 술을. 그래서 이제 목욕탕에 써있잖아. 술 마시고 들어오거나 특히 사우나 술 먹고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우나 조심해야지. 자 나가세요. 마감입니다. 술하니까 생각난 건데 건강 관리한다고 한 달간 금주 중인데 장롱에 맥주 한 캔 숨겨놓은 거 발견함나 좆됐어 형. 근데 이제 항상 그래. 먹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가장 먹고 싶어. 그게 뭐가 됐던 간에 그런 배덕감이 있지.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은 기분? 이거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은 그 나중에 알아서 널지 않을까? 그 레이가? 이 위치에 있으면 널지 않을까? 그니까 이 바닥에 떨구면 안 넣는데 저기다 놓으면은 널어줄 것 같아. 일단 테스트를 해보자 나중에. 널어주는지 안 널어주는지. 돈은 3,600원 정도 벌었네요. 좋아 좋아, 준수한 수입이구만. 아 그나저나 직원을 늘려야겠어. 더 이상 이렇게 일 못하겠다. 사교활동 해야겠다. 아주 피곤합니다. 일단은 자자? 어차피 가게도 안 열텐데. 아 그래 술이나 마실까 그 친구랑? 일단 가방을 좀.. 아 수건 좀 사고. 됐고. 어? 목욕탕 상자는 뭐지? 아 네 목선 패티시님 6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가방 사주고 2배로 늘어났습니다. 굿. 좋아. 2배이.. 아 2배인데도 그렇게 넓진 않네. 아, 그래도 뭐 많이 늘었네. 2배야 2배. 김도 어디갔어? 김도 데려다가 술이나 마시러 가자. 저 아래에 있는? 아 내 스태미너가 애매하긴 한데 술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김도 데리러 가야 돼. 아, 근데 이 길이 너무 꼬여있네. 이게 뭘까? 벌레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벌레 잡으라고? 포충망으로? 아,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치? 우리 집에 이상한 작은 문이 하나 생겼어. 열리지도 않고 배척을 끼워보려고도 했지만 들어가지도 않더라고. 미코는 그 문이 항상 거기 있었다고 하는데 나는 최근까지 본 적도 없단 말이지. 뭐야 이 세계에 가는 문 아니야? 술 한잔 어때?
이제 돈이 있으니까 살 수 있겠지? 포충망도 하나 사야겠다. 형 근데 남자로 안 채운다면서 결국 남자로 채우는구나. 아 어쩔 수 없었어요. 아 여기서 술을 같이 어떻게 먹어? 내 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멋진데 섹스에 살다 보면 신사들이 보일 거야. 공물을 바쳐도 됩니다. 미안 금태양 지금은 좀 바빠. 어? 왜 또 갑자기 가 얘? 왜 술을 못 먹지? 그래 클레런스 술 한잔 어때? 아니 같이 어떻게 마시는 거야 여기서 술을? 스태미너 때문에 그런가? 돈은 있거든? 여기서 마시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마시는 거지? 이상하네.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기 포장마차 맞는 것 같은데? 집에서 마시나? 먹으시겠습니까? 막걸리? 이걸 마셔야 되나? 집에서? 아래 하비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집에서 어떻게 같이 먹지? 아 레이한테 말 걸어보러. 아 자자 일단. 됐다. 그 혹시 같이 술 마시는 법 좀 알려주세요. 나 그 모르겠어. 방금 같이 마신 거 아니냐고. 그런가? 아, 근데 진짜 오늘은 사교 활동 해야 돼. 다 꼬셔야겠어. 너무 쉽기들. 거기서 뭐해? 뭐야? 응? 버그인가? 아 이게 버그인가 저거? 아 이상한데? 자자자 그러면은 메인 메뉴 갔다가 보자. 이거 뭔가 이상하니까 계속하기를 하자고. 금태양 네 뭐지? 언젠간 돌아오겠죠? 여기 불이 켜져 있네? 여긴 불이 켜져 있네? 여기도 불이 켜져 있고 여기에 바구니가 있지? 뭐야? 일단 챙기긴 했는데 차 바구니?
지금 퀴를 자버릴까 그냥? 아, 일단 게시판을 보자 그래. 게시판을 보고 누군가의 예술 작품을 더럽히는 것은 아주 별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서로와 서로의 작품을 존중해주세요. 당신의 친절한 이웃 그림쟁이. 정원에서 당근이 사라졌어. 요괴인가? 퀼이 집이 어디지? 퀼 가게는 알겠는데 퀼 이 집이 어디야 쟤는? 무슨 문이 생겼다 그랬는데? 여긴가? 이 문인가? 아닌데. 여기가 미코 집 아니야? 미코 남편이 퀼 아닌가? 아닌가? 저긴 화장실이고. 아, 이 집인가? 뭐야? 누구 집이야 여기? 집이 왜 이래? 과학자인가? 무슨 연구실이 있는데? 다들 드르렁 하고 있구만. 부단침이 하나하나씩 해결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어이 켄조 마당을 가꾸는 걸 좋아해. 야 보물 좀 찾아보자 우리. 그래 난 예전부터 보물이 찾고 싶었지. 도대체 보물 어디 있는 거임? 이건 또 뭐야? 켄조 김도 닮았다. 벚꽃나무를 찾아야 되나 먼저? 벚꽃나무. 벚꽃나무 어디 있지? 저 있다. 저 위에 있어. 근데 저길 어떻게 가지? 일단 가보자. 나무를 찾았어. 그럼 보물이 어디 있다는 거야? 가운데 있다는 건가?
닥치는 대로 파봐야겠지? 노란 꽃?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씨앗 가방? 이게 보물인가? 아 다람쥐가 떨어뜨렸다고? 아 다르게 보인다고요? 뭐가 보이나? 아니 이거 단서가 왜 이래 이거? 아 하나같이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그리고 벚꽃나무가 저 위에도 있거든? 저 위엔 어떻게 올라가지? 겐조 반짝거리며 동그라미 그림? 아이 그니까 지금 이 동네에 엄청나게 많은 보물이 묻혀있는데 그 중에 난 단 하나도 단 하나도 못 찾았다 이 말이야. 뭐 하세요? 가끔은 적은 게 많은 거야. 동쪽 처마에 새가 둥지를 틀었어. 어떤 새인지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목욕탕 앞에 동그라미 보인다고? 그게? 진짜? 어디? 왼쪽 크게 나만 본 건? 나무 밑에?
지렁이가 방금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지금 10년 게이지 없어서 못해. 어? 신령서! 라는 걸 얻었다. 이게 뭐지? 이게 그 신령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는 그것인가? 신령 이건가? 어. 좋아하는 음식 당근 케이크. 얘는 벚꽃인 거 보니까 봄인가 보네. 아, 이렇게 땅을 존내 파야지 이 신령들이 뭔 놈인들인지 알 수 있다 이거. 근데 얘는 아, 지금 심령 눈 볼 때 한 곳에 색깔이 달랐다고? 아, 그래? 아, 기적의 시야라서. 아, 안 돼. 나 지금 인력을 충원해야 돼. 이대로는 나 일 못해. 나 빨래 담당, 수건 담당 있어야 돼, 나 진짜. 이런 상황에서 난 일을 할 수가 없다. 토요일이면 일 안 하나, 얘? 낚시하러 가자. 주인공이 왜 이름 금태양 같냐고요? 이름이 금태양인데. 아니 이거 인터페이스 좀 꼴밖에 났어. 자, 아무튼 야! 아니 뭔데? 아, 밥 먹으러 갔나? 아 내마미암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24.99달러 구독 감사합니다. 아 열받는데 쟤랑 술 마시는 법 한번 찾아보자. 아 맞다 그 음식 만들자. 음식 일단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왜 또 지금은 또 안 돼. 아 식사 시간이야? 인디 게임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UI를 자기 꼴리는 대로 밤에 사건이 터진다. 섹스에 사는 건 좀 어때? 여긴 멋져. 안 좋은 소문이 퍼졌다고? 그야 요괴가 많으니까? 영 한 사람이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건 흔하지 않거든. 뭐지? 말장난인가? 아무튼 지금 밥 시간이라 얘 또 어디 갔어? 아, 아까 들어왔나 보네? 아, 여기 있었구나. 작가야. 자고 올까? 그냥 저녁에 그 퀼이랑 그냥 싸댕겨 볼까? 아, 나 쟤를 무조건 꼬셔야겠어.
여기서 7시간 자버리고 밤새 그냥. 그리고 자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 이게 자야지 그 초능력 게이지가 충전이 됨. 대장간 같은 집 오른쪽 밑에 그 힌트에 그려진 판자 같은 거 있지 않았냐고요? 뭐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많아 되게 저게. 근데 난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저 아래에 한 세 개 더 있어 저게. 그니까 지금 이거 아래에 뭔가 이제 절벽 같은 게 있어야지 되는 위치거든? 지금 아무튼 이건 아니야. 그러면 밑에 뭔가 절벽 같은 게 있어야 돼. 아마 절벽 쪽이 아닐까. 일단 새우 청양고추. 아주 큰 배낭 8,000원. 그 풀은 어디서 얻지? 풀을 얻어야 되는데. 아 소니아 플러스님 6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고 퀼 또 어디 갔어 얘. 응? 얘 또 어디 갔어? 아, 이 구름에 가려진 데 되게 신경 쓰이네. 도망갔나? 아 몰라. 퀼이 없다면 다른 애들 꼬셔야지. 어쩔 수 없지. 야, 아무나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동료 만들어. 아 여깄다. 뭐야 또 일하는 시간이야 지금 또. 아 지금 뭐 티타임이라 안 돼 또? 형 아래? 여기는 절벽이 아닌데 여기 한번 파볼까 그래도? 응? 뭐야? 여기였어? 아, 여기였네. 무슨 신령에 대한 얘기지? 아, 인터페이스 꼬라지. 죽유. 얘는 여름이구나. 목욕방식 더러움. 타코야키. 아, 노루님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음료로 만들 수 없는 거야. 잡아와. 일단 얘 잡아. 한번 노린 먹이는 놓치지 않는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디가? 일로와 일로와. 술 마시러 가나? 아니 말이 왜 안 걸어줘. 얘는 되는데. 그래 실리언 노래방 가자. 노래방이 호감도 올리기 쉽지. 돈만 있으면. 얘를 직원 만들어. 돈? 있어! 노래방에서 놀 정도는 있지. 아니 노래방에 들어가자고. 그래 길고기 많이 오르지.
정신 나갈 것 같다 진짜. 동료를 영입하기 위한 이런 쓰레기 같은 리듬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 너무 화가 나고요. 차라리 아니, 진짜 노래를 부르게 해주든가. 아이 누나 새끼. 때 X를 누르지 마. 아 누르고 있거든. 정신 나갈 것 같다고. 나도 그런데. 에이! 그렇. 뭐야? 너 왜? 어 그래 올라야지 올라야지 올라야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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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야지. 말 한번 걸어봐. 금태양? 물건을 수집한 취미가 있나요? 뽑기 기계에 나오는 피규어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이렇게 음유시인 피규어. 어려운 거 해보자. 어려운 것도 해보자. 누가 인디 게임 아니라고 할까봐 리듬 게임마저 지멋대로. 너무 어려워. 개같이 어려워. 님들 이거 진짜 어려움. 못하겠어. 멀티태스킹이 안 돼. 아 근데 갑자기 이거 보고 있으니까 왜 나 그거 먹고 싶지? 김밥? 아 그 김밥 땡기지 지금.
아, 저 밑에 저거 햄스터인가? 위에는 뭐 고양이야 저거? 뭐 뭐야? 저 뭐 튀김 고양이. 어, 쭈꾸미. 저 뭐 햄 삼각김밥 햄스터. 개구리 오리 김밥. 맞아? 아, 이게 노래라도 많았으면 어땠을까? 아, 좋아. 금태양, 당신이 쓴 책 얼른 읽어보고 싶어 죽겠어요. 내가 쓴 잡지도 한 권 주려고 했거든요. 혹시 알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지도. 유명한 게이머 매거진. 질리언과의 우정 어느 정도지? 개발자 리겜 좀 치던 놈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정확히 칸. 모든 요소를 한 맞게 만들 수가 없음. 솔로곡 한번 때려줄까? 레인보우 오버패스. 노래가 많아서 캐릭마다 선호하는 노래가 있고 호감이 오르는 폭이 다르면 더 지옥이 아닐까? 아, 노래 좆꾸려. 위계마다가 이거 보면 진짜 그냥 막 목에다가 삼은 감자 냉장고에서 꺼내서 목에 쓰시는 것 같은 기분 들고 그래. 아, 끝났어. 이게 비트가 애송이더라. 아, 좋아. 어려운 거 해볼까? 그리고 저 짐승들이 저 악기로 무슨 짓을 해야 저 소리가 나오는 건데. 아, 이건 노래 좋네. 응, 노래는 좋네, 이거. 뭔가 발랄해서 좋네. 이건 괜찮네.
자정. 김동현은 게임 패턴 초반에 분위기 좋다면서 폭의 취향 중반만 넘어가도 불합리한 시스템에 수상하다는 경험은. 좋아, 동료가 됐다. 너 동료가 되라. 구라한 치고 지옥의 악마가 죄지은 리듬 게이머 연거까지 고문하려고 만든 건데 개발자가 외주 받고서 빼돌린 것 같아. 아니야. 그냥 이 부분만 좀 빡셀 뿐이야. 게임 잘 만들었어. 그냥 이 파트만 좀 빡셀 뿐이야. 이건 좀 가혹한데. 오케이. 그래. 좋아, 동료가 생겼어. 휠 잡아다가 술 마시자. 이거 휠 잡으러 가자. 분노한 제작자 복수의 노래방 컨텐츠 추가. 올클리어 후 엔딩 볼 수 있도록 패치 예정. 그만둬. 아이고, 휠 저기있냐? 스트레이 소울이나 볼륨 했을 때 딱 그 표정이었어. 아, 노래방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썼네. 잠깐만. 아, 위... 자기 집에 있구나. 저기요? 주무세요? 아, 하긴 잘 때 됐지. 그럴 수 있어. 뭐야? 아, 이게 뭔데, 이게. 이게 뭔, 아, 예, 끼뼈님 7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끼뼈님 7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고 일이나 하러 가자. 그게 맞다. 아니, 낚싯대는 꺼내야지. 그냥 돈 주고 고용은 못하나요? 아, 그건 안 돼요.
친밀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욕탕 가서 일하러 가자. 그래도 이번엔 좀 수월하겠지. 자, 일합시다. 일. 아, 리에 마눌러스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빨래 담당, 수건 담당. 이러면 되지. 잠깐만, 얘가 그 엉덩이지. 엉덩이. 자, 이제 수건 신경 쓸 필요 없고. 좋아, 난 청소하다가 이제 손님 오면 손님만 받으면 돼. 완벽해. 손님만 받으면 돼. 좋아. 목욕탕도 깨끗해지고 있어. 완벽해. 어서 오십시오. 이거 언제 나왔냐고? 어제? 오늘? 아, 수건 걱정 없어서 너무 좋다. 오! 미쳤다. 물을 미리 피워놓고? 아, 그냥 다 굴면 가자. 치킨, 치킨. 어, 빗자루 어디다 놨지? 닭이랑 엉덩이도 괜찮아. 노란 나무 뒤에. 아하, 감사합니다. 너 여기 나와있어. 아, 불 꺼져서 그런가? 아,
좋아요. 아, 그래서 아무튼 근데 지금 때를 밀기 할 수가 있나? 때밀이 지금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냥 욕탕 안에 있는 거를 그냥 때를 미나? 때를 어떻게 미는 거지? 그래, 김도는 때밀이를 시켜볼까? 때를 밀면 수입이 늘어나겠지? 근데 나도 때밀 수 있나? 돌머리랑 엉덩이 할머니. 아 이거 좀 신령들을 좀 더 구해야겠다. 응? 이제 직원들도 늘어나고 하니까 손님이 더 와야겠네. 로프 도랜드로 이름 만들죠. 이게 뭔 미친 소리. 응? 너무 차려. 손님 받읍시다. 돌머리맨. 아, 자, 돌머리가 아, 여기였지. 할머니 들어가시고. 엉덩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수건 신경 안 써서 너무 좋다. 최고야. 저놈들 죄다 넣어서 푹 끓이면 한방탕 쌉 가능인데? 근데 이게 나중에 얼마나 또 손님이 많이 오고 확장이 될까? 궁금하긴 하네. 여자 요괴도 있나요? 아 있지 않을까요? 뭐 지금도 뭐 있긴 한데 뭔가 나이스 바디의 여자 요괴가
아 이제 청소할 시간이 나네. 청소할 시간이 나. 엄청 더러운 욕의 이벤트로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이 깨끗해. 응? 띠로링. 나갈 때 만족도 평범해지는 그 음식 안 줘서 그런 거야.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띠링. 영능력이 증가했습니다. 못 넣네. 앗. 목욕 끝나고 나가면서 바나나 우유 안 먹나요? 아 바나나 우유 먹고 싶다. 금붕어가에 목욕하러 오나요? 글쎄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한 명 더 오면 맞자. 이게 한 명씩 받으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두 명 오면은 두 명씩 모셔야겠어. 유지비 같은 거 있나요? 뭐 딱히 없는 거 같은데? 확실히 이제 수건이 자동화가 되니까 실은 좋고 엄청나게 편한 것 같아. 궁합을 나타내는 거고 저 국물은 나중에 파는 게 아닐까? 우려낸 거야? 아 그런 거였어? 이제 청소도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치? 이게 그러니까 먼지가 아니라는 거지 이 카페트가. 그냥 원래 이런 상태였다는 거지. 애초에 청소가 안 되네. 이거는. 전등 밑에 녹색 먼지 아닌가요? 아니더라고요. 저 먼지가 아니더라고요. 아 이거 귀찮다. 이거를 그냥 다 시켜야겠다 그냥.
빨리 사람 모아가지고 다 시켜야겠어. 그게 맞지. 자동화, 자동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48시간 우려낸 닭콩물의 달인의 비법 소스와 각종 용한 육체 한방제까지 투입. 아 근데 그 가끔 이제 TV 프로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나? 아니 나 가끔 약간 살짝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직 끝이 아니다! 아 이러면서 막 뭐 이상한 거 다 쳐놨는데 그거 아 그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그 유지가 안 되잖아 그렇게 다 그거 뭐 이 가능한가? 아, 물론 될 수도 있겠죠.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해진다. 이제 옆방 청소하러 갈까? 여기는 청소 다 한 것 같은데? 아 저기 구석에 먼지 남아있다. 먼지도 치워야 돼. 아. 저 먼지도 치워야 돼. 청소 계속 해야 되냐고요? 아 뭔가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뿐. 이거. 저거. 아 저거. 아 길이가 안 되네 저기. 저거 어떻게 치우지? 들어가서 치워야 되나? 들어갈 수가 없네. 어쩔 수 없군. 다 울었다고요? 어차피 이제 마감이야. 어차피 마감이야. 얘네 둘 받고 마감. 자, 그리고 옆방 청소를 좀 하자. 오, 여기 더럽다 여기. 여기도 치우긴 해야 돼. 자, 마감할 때가 됐네요. 알바들 급여는 주냐고요? 아, 그 글쎄요.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아, 주지 않을까? 자, 가자, 가자. 자, 갑시다. 갑시다. 자러 가자. 직원 회식 안 하나요? 딱히? 안녕 금태양, 잘 지내고 있길 바라. 지난번 만남에 시간을 내줘서 고마워. 새롭게 동네에 이사온 사람들 데리고 섹스를 둘러보는 일은 정말 즐거워. 다음에도 함께 하자. 아 글을 쓰기 영감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군요. 영감이 필요하다. 자, 아무튼 이제 수집품에 있는 보물을 요거 벚꽃나무
여기 있는 보물 찾아야 되고. 이건 뭐야 대체? 이거 뭐지? 이건 뭐야? 아 물고기. 아 이건 물고기고. 이건 또 뭐야? 나중에 보물 탐지기 같은 거 안 나올라나? 아, 도둑 발생. 재료가 없어, 재료. 무슨 재료가 하나 모자란데, 잠깐, 그 재료 이름이. 그러니까 결정적인 재료 하나가 없거든? 곰보풀이 필요해요. 곰보풀만 있으면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 풀이 어디서 나지? 곰보풀 필요하고. 그리고 액자. 튼튼하고 잘 부서지지 않는 액자를 찾고 있어. 마을 공지상. 그림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다. 정원에서 당근이 사라졌다. 지도를 보면은 이게 미코의 정원을 찾아봐야 되나 그러면? 자 일단 그림부터 찾아보자. 누구의 정원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보물이 있는 데가 이게 이걸로 보면은 어떻게 표시가 돼요? 나 그걸 잘 모르겠어. 그림을 망치는 실력이 있댔는데 뭔가 표시가 된다는데? 그러니까 보물 그 자리만 빛나. 회색 부분이 컬러 부분으로 딱 바뀜. 아, 그 가장자리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하이라이트 된 데 말고. 아. 아, 뭔지 알겠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띵. 당근 도둑을 찾아야 되는데. 정원이라고 해봤자 여긴데? 저 아래에 응? 어! 찾았다. 여기에 보물이 있어. 그래. 신령서. 탑을 또 두고 갈 뻔했네. 그러니까 신령서. 이번엔 누구를 찾은 거야? 님보아스 슈림프 샐러드. 하늘에 작은 구름이 한 점 있다면 님보아스일 수 있습니다. 길을 잘 못 찾는 님보아스는 동료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종종 무언가에 올라타곤 합니다. 겨울이구나, 얘는. 어쨌든 보물을 이걸로 찾으면 되니까 편하네. 아, 네, 스토눅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나오셨어요?
밤에 사건이 터진다고 했는데 그 녀석 언젠간 잡히겠지. 있고 얘는 아멜리아고. 당근을 훔쳐먹는 도둑이 정원에 있다고 하는데 뭐 토끼 요괴인가? 뭐 감도 안 잡히네? 아니 뭐 어느 정원을 말하는 거야? 여긴가? 미코 어떤 짐승이 큰 정원에 심어둔 당근을 파헤치고 있어. 에코네 앞에 있는 거기 말. 에코네 앞에? 에코네 앞에? 에코네가 어디지? 큰 정원? 에코네 앞에 있는 큰 정원? 에코? 에코라는 인물이 있었나? 없는데? 켄조, 킴, 레이. 아니, 없어. 에코가 아니라 미코 아니야? 나 줄리아는 요리사라서 칼을 들고 있습니다. 토끼보다는 큰 짐승인 것 같더라. 내가 물어본 다른 사람들은 정원 주변에서 밤에만 돌아다니는 걸까? 아, 밤에만 돌아다닌다. 일단 주민들이랑 얘기를 좀 열심히 해보자. 같이 보물 파내볼래? 수수께끼의 지도. 이건 찾은 거 아니야? 어, 이건 찾은 거고. 이건 뭐야? 장난해? 아, 어딘지 대충 알 것 같긴 하거든? 아, 모르겠다, 이거. 아, 이거 모르겠어, 그냥. 아, 그냥 모르겠어, 이건. 아, 몰라, 몰라. 모른다고. 온천 쪽? 오른쪽 위 아닐까? 이건 뭐야? 응? 건물 옥상에도 뭔가가 있네? 아, 이거 실력 구해야 되는데. 아, 씨발, 어딨는, 이게 뭐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 어?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나 지금. 아, 그니까 이게 하다못해 이제 실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 밤에 당근 도둑이나 잡으러 가자. 하나씩 하자. 그래,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고. 그래. 여기로 와봐. 집에 작은 문이 생겼다 그랬는데? 무슨 문이 생겼다는 거야? 아, 이거? 아닌가? 도대체 어디에 문이 생겼다는 거야? 아, 저거 맞아? 맞구나 이거. 근데 조사가 안 돼. 특정 시간대에 가야 되나 본데? 6,000원. 좌측 복도 15,000원. 이건 뭐야? 풀로 덮인 요리실? 일단 요리실 해볼까? 밥이 지어질지도. 벌레 잡을래? 아, 잠깐. 벌레를 잡을래도 포충망이 있어야 돼. 사러 가자. 신선로 진짜 해먹나요? 잠자리채 구매. 고대의 지도. 아주 큰 배당. 좋았어. 호충망이야. 부풋. 아, 근데 귓거리에 왜 이렇게 열매들이 막 떨어져 있지? 그냥 먹는 건가, 이거는? 이 개구리 잡을 수 있나? 너구리 조락 조각상. 아, 지금 직원을 한 명 더 늘려야 되는 타이밍이야. 이대로는 안 돼. 그리고 이 중에 지금 그 토끼 요괴 찾아야 돼. 진짜 이악 물고 찾는다 진짜. 그리고 동료 늘린다 진짜. 사과 주스, 막걸리, 개밥, 치즈, 미니 편의점, 흰쌀밥, 주먹밥, 크림치즈, 야밤 맥주. 나중에 돈 모아서 자전거나 살까? 귀신 잠자리채로 쫓아낼 수 있나요? 아, 글쎄요? 여기가 술집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여기가 술집이야. 그러니까 술을 마시러 저 술... 뭐 어디? 뭐 벌레 잡으란 얘기 아니야 지금? 아, 방금 갔던 편의점이 에코네라고? 아, 그래요?
아, 에코스라고. 아, 여기서 나타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에코스라고 돼 있잖아. 에코스 편의점. 아, 여기가 에코네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일단 신령을 잡자. 그게 맞아. 신령을 잡자. 잡으러 가자. 야,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야. 응? 아직 저녁이 아닌가? 야, 지금 토끼 오게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 퀴를 잡아다가 술을 먹여야겠어. 아니 말 안 걸어서 왜? 아니 언제부터가 밤이야? 8시부터인가? 응, 여기 보물 있다. 신령서! 아이고 인터페이스가 아 그래. 휴. 풀릿. 나방은 빛을 좋아한다고 믿지만 나방이 쫓는 것은 빛이 아니라 빛을 사랑하는 신령 풀릿입니다. 아, 나방 신령이야? 방이 어딨지? 일단은 오늘 밤은 이 당근 도둑을 잡자. 여기서 당근 도둑이 나온대. 좀 있으면 나올 거야. 곰보풀은 어디 있을까? 곰보풀. 이거 보물 아니?
아니 밤이잖아. 좀 더 있어야 되나? 아, 밤이 9시부터야? 아, 네, 매일매일 운동하자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없잖아. 아까 새벽 3시라 그랬어? 그래?